그거란 말이야.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중생세계로부터 불국세계로 올라가는 경계라. 경계를 이렇게 위험있게 석축으로 쌓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고층 빌딩 많이 봐서 그렇지 신라 당시에 이만한 높이로 이렇게 석축을 한다는 거는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석축을 딱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이게 석축이라면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은 돌이라는 게 그냥 쌓아서 축조해 가는 거죠. 돌이 그 돌로 뭘 축조를 한다 하면 건축을 그 한다 하든지 뭘 하든 지어 나간다 하면 이렇게 쌓는 거지 돌은. 그런데 나무는 어때요? 돌은 이렇게 괴체로 돼서 그 덩어리를 떼내서 덩어리를 적적 쌓아 놓으면 되지만은 나무라는 건 다듬어서 기둥 세우고 목조로 뭐 집을 지을 때는 기둥 세우고 그 기둥 위에다 보를 걸고 보걸 이렇게 기둥 세워서 보걸 보거는 게 이게 목조 건축의 기본이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 아래 위에 이렇게 방목이라는 걸 대요. 연결 이걸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벽면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게 벽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조 건축의 기본 틀이란 말이죠. 기본 틀인데 여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돌로 쌓았는데 기둥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기둥 세우고 그 사이를 벽면 치듯이 판석으로 이렇게 메꾸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도 기둥을 쭉 세워놔지 이렇게 기둥 대석단에 기둥을 세워놓고 판석을 대거나 정면으로 봐야 될 곳은 판석을 이렇게 다듬어서 벽면 처리를 하고 또 석단 주변 둘레에는 사연석을 쭉 쌓아가지고 이 벽면 처리를 했단 말이야. 이런 독특한 석조적인 결구를, 석조를, 석축을 쌓으면서도 목조적인 결구를 가지고 쌓았다 하는 게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외래 문화를 받아들인다든지 뭐 그럴 때 항상 독창성을 발휘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버리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고 창신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옛 것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장안해낸다. 그 법고 창신의 정신이라는 게 옛 문화민족만 가능한 겁니다. 문화전통이 있어야 법고를 하지. 그런데 문화전통이 있어도 그거를 버리고 쓸 줄을 모르면은 창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 창신이 안 되는 이유가 법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법고를 하라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조적인 결구를 이렇게 기둥 세우고 벽면을 치는 방식으로 이 석단을 쌓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만 쌓아 놓으면은 돌이 냉기를 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냉랭하고 살벌하죠. 근데 우리가 석굴암 석단을 딱 대하면서 이거 돌로 쌓았구나 참 냉랭하고 살벌하다 하는 느낌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린 모두 다 공통된 느낌을 다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조적 결구를 신라 사람들이 돌을 쌓는데 척척 쌓아서 쉽게 한다는 걸 모를 리 없죠. 모를 리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미륵사탑을 지면서도 터득을 했고 성덕왕릉을 호석을 두르고 이러면서도 이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목조적인 결구로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터득을 해서 이런 석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18계단하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한 단이 있고 그리고는 여기가 15계단으로 올라가서 자하문이라고 해요. 이게 자하문이에요. 이게 자하문인데 이거는 이 불국사 대석단의 수리는 1936년에 돼요. 36년에 돼서 이게 석단 그 수리를 한 뒤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연한데 이 전에는 36년 전에는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조선이 망할 임시가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정신이 나라가 망하는데 문화유산을 챙길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방치되어 있어서 일제가 이제 1936년에 이 대석단 수리를 하는데 그 전에 1925년에 다보타 수리부터 먼저 해요. 하기는.
그래서 어쨌든지 그 숲이 전에는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8계단, 지금 15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자하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하문이라고 그러면은 왜 자하문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보통 절로 들어가려면 무슨 뭐 법왕문이든지 불임문이든지 뭐 천왕문이든지 뭐 이래서 요새 절 가면 모두 다 그런 이름을 붙었는데 왜 여긴 자하문일까? 불국세계라는 게 도교 사상에 입각하면 신선들이 사는 신선세계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하문이라는 건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자하문. 그러니까 이 석단으로 올라가면 불국세계 바로 신선들이 사는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다 하는 그런 데로 들어간다 자하문인데.